예,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 명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은 하락장, 그리고 한 명은 보합권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컴투스, YG엔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베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하며 NFT, 메타버스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플랜티넷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LS 일렉트로닉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윤정식 부장님,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뭐 최근 시장 사실은 비슷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지고는 사실은 쉽진 않은 그런 시장이지만 금일장 같은 경우 상승에 대한 뭐 무게감은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 좀 적극적으로 큰 규모의 이 그 금액 기준을 뭐 특정 종목으로 좀 담는다기보다는 이 조금은 보수적인 그런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증시는 국내 시장보다 더 좋다고 최근에는 말하기가 뭐 그렇게 뭐 좋은 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미국 증시도 좀 힘이 많이 좀 붙인다는 느낌이 이제는 특정 종목들 뭐 시장 주도주가 시장을 끌고 간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종목별로 좀 돌아가는 그런 매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는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는 이런 현상들이 특정 종목이라 섹터별로 좀 차별화되면서 매수에 대한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일어난지는 좀 됐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국내 시장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 증시만 계속 좀 오른다라면은 국내 증시가 사실은 수급적으로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이 섹터별로 좀 돌아가기도 하고 일부 조정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는 국내 증시에 뭐 그렇게 악재다라고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국내 증시가 좋지 않겠지만 이 정도의 분위기다라면 국내 증시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대형주 뭐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그 아래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좀 하방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뭐 정유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이렇게 주가적으로 좀 매력도가 이 좀 있는 부각이 된 이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좀 돌아가면서 이 매수에 대한 로테이션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성 과장님,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지지 않는 어떤 시장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 뭐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대주주 양도세 뭐 이슈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난 좀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어차피 연말 이벤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단계적인 어떤 그 사항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떤 전체적인 뭐 거시 경제에 대한 부분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훼손될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힘들죠. 어떻게 보면은 뭐 NFT나 뭐 메타버스 이런 테마가 엮이지 않는 한은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떤 과대 낙폭주를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시세나 어떤 유동성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그 모멘텀이 있는 종목도로 많이 유동성이 좀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뭐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정상회담에 대해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미국과 중국의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어떤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소매 판매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뭐 크게 좀 기대를 갖는 것보다도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피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테마별로 말씀드렸던 장세가 되면서 이런 종목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말씀도 드리기가 좀 미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떠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하는 부분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저녁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 결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정식 부장께서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뭐 계속 좋게 보는 뭐 2차전지 관련한 이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 2차전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리비안 기대감 있었다가 이제 리비안 상장하고 나서 뭐 일부 차익실현 매물도 나오는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뭐 리비안은 뭐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되게 글로벌 자동차 업체 이 탑5가 이제 도달했고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일부 차익실현 매물은 사실은 다 나왔고 이제는 다시 이 실적으로 간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2차전지 모멘텀이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에 있어서 2022년은 이제 흑자 전환이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뭐 국제 유가 같은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정제 마진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이 가격적인 메리트, 뭐 수급적으로나 실적적인 면이나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메리트까지 본다라면은 뭐 상당히 이 지금 자리 좋아 보이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이 가장 좋게 봐야 될, 사실 가장 길게 봐야 될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형주들 그리고 소재주들 중심 있게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성훈 과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좀 단기 트레이딩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컴퓨터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물론 이제 3분기 시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한 51%까지 감소했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경우가 이런 새로운 또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전에 이 컴투스가 이 어떤 단일 게임 의존도가 높았던 이미지에서 이제 어떤 종합 게임 회사로 좀 바뀌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해 봤을 때도 이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 출시는 이 컴투스만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어떤 게임 업체들의 숙제이자 향후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NFT와 메타버스 그 이 플랫폼 사업 쪽의 변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먼저 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컴퓨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사업성에 대한 진출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분명히 다른 게임 업체들에 비해서 컴투스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YG 엔터인데요. 역시 뭐 3분기 호실적, 컴투스와는 반대로 3분기 호실적 나와주면서 기대감이 3분기 실적 이후에 계속 좀 나타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그 사업부의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티스트와 뭐 블랙핑크, 리사의 어떤 솔로 활동도 반영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이런 실적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온라인 콘서트나 이런 디지털 콘서트 부분 쪽에서도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 관심주로 관심 계속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오늘 컴투스와 YG엔터 말씀드립니다. 예, 컴투스와 YG엔터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